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호열 씨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공매에 가입했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공매 강좌에도 참여하고 어플도 다운받았습니다. 그럼 노후에 이제 조그만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좀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걸 가고 싶었었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열린 온비드 공매 아카데미에서 380억 원 규모의 공매 물건이 공개되는데 소상공인과 주부 등 300명의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는 국유재산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압류한 부동산과 동산, 임대 물건을 비롯해 전국의 16,000여 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의 공매 물건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의 온비드 공매 낙찰 건수는 1,490여 건, 낙찰 금액도 1,390억 원에 이릅니다. 중개 수수료가 없는 데다 물건도 다양해 온비드 공매가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반 비용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또 최근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물건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짓돈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이나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취득 요건이나 명도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답사 등 사전에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